첫판 시작하겠습니다. 첫판에는 토끼 보랏빛님입니다. 첫판이 되게 좋은 점이 존망겜이고요. 시작부터 루이 막살 냅시다. 이번 주에 좋은 점, 시청자분들이 관전 시점 보고 뭐 잠깐만 관전 시점 보고 퍽이 뭐라더니 퍽이 뭐 한방이라더니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얘 핑크. 사령, 그는 양심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? 아, 이걸 포기한다. 이걸 포기한다. 아주님이 생존자들은 방송 보시면 안 된대요. 아,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포기를 했네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망했어요. 이거 토끼가 망했습니다. 삼픽 사장님이 한번 한 대 맞으셨고요. 이것도 키우면 되겠죠? 이거는 발전이 뭐야? 벌써 걸렸어? 이거는 발전이 겁나 돌아가겠죠? 사실 이 게임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느 정도 루인이 언제 파괴됐냐, 언제 발견됐냐 이런 운적 요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지 10초 만에 루인이 막살났다. 눈꼬인도 잘합니다. 눈꼬인 잘해요. 침착하게 구출해 준 다음에 자일 해줄까? 터널링을 하네요. 일단 3픽 선행님부터 빨리 제거를 하겠다는 속삼이죠, 속셈이죠. 아마 발전기는 거의 다 돌아갈 겁니다. 이렇게 인사하고요. 맥도마토님이에요. 이거는 아마 1킬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혹시나 모르지만 한방 퍽이 있다면은 한방을 조심을 해야겠죠. 토끼도 간혹 한 방을 든 사람이 있어요. 간혹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보랏빛님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가끔 한 방 든 사람이 있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그것만 조심하면은 1킬 이거 토템 기억해 놓고요. 저거는 캠핑을 하는 것 같고 2층 올라갈까 이거? 아유 자살. 손가락 힘 풀려가지고 자살한 것 같은데?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손가락에 힘 풀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요? 아이고요. 자, 150점. 살인마 한번 가보. 당신도. 보이는 걸 어떻게 해. 나만 본 게 아니여.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누르셨대? 이거 아우지로 들어가야돼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?
보이시고. 찾았거든. 한 방 부숴주세요. 한방 부수다가 못 나가요, 저. 못 나가 이거. 한방 부숴주세요, 맥도 봤더니. 문도 여시고 한방도 열고. 아, 빨리 손절하고 싶은데, 나가고 싶은데. 뭐야, 다들 보통 여기 있잖아. 아, 한방부터. 이거 좀만 더 시간 포기면 다 백도님 기어나가거든. 그 갈 수밖에 없죠. 아, 부터 이거부터 박살을 냈으면은. 어, 나갔다, 맥도님. 생존 게임? 잠깐만, 안전하게 한방퍽이지만 도끼를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사실 토끼는 이속이 느려가지고 한방퍽을 쓸 확률이 힘들어요. 한 방에 쓰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그 위스퍼의 가격 피해가지고 저도 치료를 하겠습니다. 개구멍을 찾으면은 일석이 좋은데, 일석이 좋은 게 아니라 점수 필요 없지 여기서. 개구멍, 개구멍. 생존 게임. 오케이, 오케이. 첫 판은 이렇게 황벨로 끝났네요.